이러니 주임이 아주 저뚝이여 저게 아유 사흘 걸러 양반들이 죽어나가니 포청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 죽인 사람들은 누구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사연도 없이 이름만 달랑 적혀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죽일라니. 에이 보나마나 나쁜 양반이겠죠. 총 주세요. 신호하면 따라 나오세요. 아유,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둘째 살던 일어나. 장사 다 망쳤어. 손님이라곤 개새끼 하나 없으니. 뭘야? 아 그게 말이오, 당나귀요. 그럼 우린 뭐 개새끼도 아니란 얘기요? 술이나 자셔요. 단골 무시하면 장사 파는겨. 뜨내기 넷이 단골 하나만 못하니까. 엄만 목화 네근이 면화 한근이라는 말도 있잖여. 엄만 수삼 네근이 건사 한근만 못한겨. 그렇지. 겉보리 네 말에 맵살 한 말. 얼씨구. 늙었다고 안 할까봐 대꼬마 축이는. 어허, 늙긴 누가 늙어? 내가 얼굴이 노안이라 그렇지 속살은 아직도 쫀득쫀득이여. 한번 보여줄까? 아무도 몰래. 눈곱이나 떼셔요. 뭐야? 범자를 잡아낼 터이니 너무 신념 알거라. 제가 이리 대감님을 청하온 건 범자를 잡아달라는 청탁도 아니었고 놀란 가슴을 위로해 주십사하는 것도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이더냐? 어제 변해 당한 오선날과 주선날은 대감님 수하이신 박참판이 수족으로 부리는 사람들이옵니다. 박참판의 수족? 예, 대감. 그들이 박참판의 명으로 대량의 물숯불을 사들였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국법으로 금한 물숯불을 밀무역 하셨단 말이냐? 밀무역의 배후에 박참판이 있다는 소문이 분분합니다. 연희은 살변을 살펴본 바 모두 박참판과 연이 있던 사람이니 자칫 대감께 해가 될까 염려되옵니다. 아니, 네 년이 내 아내까지 걱정했단 말이냐? 이 년이 마음 붙들어 맬 곳이 자상 대감 말고 또 있겠습니까? 알겠느니라. 네 마음이 가상하여 내 특별히 방길 조심하시겠으니. 요새 성내가 요란 시끄러운 거 알지? 알다 뿐이에요. 아이, 저기 윗분들이 범인 잡아오라고 아주 지랄을 많이 떠시죠? 감당이 불감당이지. 요 근래 뭐 들리는 소문들 없어? 저기 사람들이 그러는데 매달 보름달이 뜨면 양반들이 죽어나간다고. 어제는 초승달 떴는데
둘이나 죽었어? 이런 씨. 저기 수표교 아래 돌미루기 피눈물을 흘리면 양반들이 하나씩 죽어나간다는 소문도. 돌미륵? 예. 재작년 물난리 때 떠내갔잖아! 그러게요. 날이 그 제 생각엔 말이죠. 종놈들을 한번 조사해보시는 게. 니가 또 지랄한다, 지랄. 아, 요 몇 달 전에 대리리가 대가리에 총을 맞았잖요. 그 다음엔 그 누구냐? 그 서서문 산다는 암흑의 진사. 다음엔 그 천지옥 패거리들. 예? 그래서? 그 순서적으로 다 보면은 그 준호꾼 양반, 준호꾼 양반. 그 결과적으로 다 보면은 재미 보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시오? 마당새들이지. 애들. 아, 좀 가만히 좀 있어 보라니. 충렬도 반듯하니 잘 빠졌고. 가운데도 맞춤하고 무게도 적당하니 물건은 꽤 상등품인데. 당연하지. 제일 좋은 놈으로 다 맞춘 거니까. 근데 이게 다나? 다지. 네 혹시 중간에서 돈 때문인 거 아니나? 아이고, 이 사람 또 좋은 날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래. 500냥이면 총이 10자루가 넘어야 돼. 이복이 엇복이. 내 비록 함부로 살아왔지만 이제 새로 태어났네. 옛날에 내가 아니야. 우리 님이 큰 뜻으로 한 식구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날 의심할 텐가. 자네가 정 그렇다면 난 그만 탈당하려네. 아이고,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그려. 아이, 한 식구인데 같이 이렇게 믿어야지. 아이, 까마귀가 검다 한들 속까지 검을 쏘냐. 어? 끝! 이럴 바에는 진짜 이럴 차면은 이 양반들 한 놈이라 더 죽이는 것이 이득이여. 아니, 꼭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이, 빨리 사과해. 미안해, 얘기. 빨리. 그러니까 종놈들이 밤마다 양반들을 죽인다? 내 말이. 우리는 상황 딱 보면 그림 딱 나오거든요. 아, 그림 그리고 자빠졌네. 아, 종놈들이 죽으려고 양반을 죽여? 아, 그놈들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냐? 왜 화를 내고 그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자자자자자자자자 잡소리들 집어치우고. 자넨 어젯밤에 뭐 했나? 저희? 아, 아 저야 뭐. 이따 밤에 우리 집에 잠깐 들르시오. 좋은 그림 있으니까. 자네 뭐했고? 아, 저야 혼자 뒹굴뒹굴 하지요. 긴긴밤 적적하니 잠도 안 오고. 혼자 뒹구는 거 누가 본 사람 있나? 아휴, 누가 한번 봐주면 좋긴 좋겠는데. 본 사람이 없다. 잘 됐네. 나랑 잠시 포청을 좀 다녀와야 되겠어? 예? 포청엔 왜요? 아, 가서 조사를 해봐야지. 어젯밤에 뭘 했는지. 아니, 어째 이런다요?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 밤새 발사심하고 돌아다녔는데 아무 소독 없이 돌아갈 수는 없잖은가. 잠시 가서 말 몇 마디 거들고 오면 되네. 내 면 한번 세워주면은 내가 나중에 잘해줄 테니까. 가자고. 어, 그러죠, 뭐. 아, 다녀올게. 아니,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움직여, 움직여. 빵, 빵. 그나저나, 검둥개들이 날리던디 괜찮을까? 아니, 조금만 수상해도 막 잡아간다던데. 다 오라구려, 그냥. 내가 포조리구 포교구간에 굴로 보내버릴 테니. 아니, 네 왼손잡이나? 아니, 나 오른손잡이지. 그럼 이제 반대로 들어야지, 반대로. 뭐 하는 니나 지금 장난치나? 아이고! 아,
이거 방풍을 지키려면 이거 한나절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 총 쏘는 게 생각만큼